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주께서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을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 신델라 자매님의 특송이 있은 후에 이재훈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함을 날 지으시네.
귀한 암송과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24절 말씀 우리는 읽을 때도 몇 번 틀리는데 이렇게 암송으로 완벽하게 또 은혜스럽게 이렇게 암송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가장 무게 있는 분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저 어떤 종교적인 특색 중에 하나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세상의 문화, 뭐 텔레비전, 또 영화 이런 것들을 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금을 더 두려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한 그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어쩌면 만들어진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배울 때 알고 있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폴 틸리라는 철학자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죠.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이시다. The God beyond God.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합니까?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릴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상상하는 그 하나님 너머에 항상 크신 하나님이다.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139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또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몇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20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무게를 느낍니다. 그 영광의 무게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심오함으로 봐서 틀림없이 다윗의 노년의 시대에 쓰여졌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렇게 심오한 깊이 있는 하나님에 관한 묵상을 적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감동이고 또 하나님의 계시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심오한 사상도 이런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완전한 거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대면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마치 태어나서 한 번도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그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라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의 거울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24절 내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라는 단어와 나라는 단어죠.
주님 그리고 나, 하나님과 나, 이 단어가 구절구절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는 때로는 역사에 관한 어떤 지식, 때로는 어떤 상황에 대한 지식도 알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지식은 나 자신을 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나를 아는 지식, 이 두 가지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139편입니다. 오늘 139편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Omniscience,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 고백합니다. 그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십시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가장 일상의 기본적인 행동, 안고 일어서는 것. 하루에도 우리는 몇 번 안고 일어서는지 우리 자신도 셀 수가 없죠. 벌을 받다 보면 이 군대에서 벌로 안고 일어서는 거 많이 시킵니다. 그때는 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운동시킨 거더라고요. 운동인 줄 알고 했으면 굉장히 즐거웠을 텐데 나중에 보면은 그때 왜 이렇게 괴로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운동으로 시키는 건데요. 그런데 이 벌 중에 몇 번을 이렇게 했는지를 카운터를 정신 안 차리면 오버해도 안 되고 덜 해도 안 되고 안고 서는 거 하나도 카운트 헷갈려요. 다섯 번을 했는지 여섯 번을 했는지. 그런데 우리 자신도 안고 일어섬을 다 세지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 우리의 생각을 하루 동안에 무수히 많이 지나가는 잠시 지나가는 생각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또 3절에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다. 모든 행위, 길, 눕는 것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제 잠자리에 어느 위치에 누워있다 나왔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4절에 보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말해놓고도 잊어버리죠. 기록에 남지 않으면, 녹취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내가 말한 것도 잊어버리는 저희 자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모든 혀의 말을 아십니다. 5절에 앞뒤를 둘러싸고 안수하십니다. 6절에 능히 미치지 못할 기이한 하나님의 지식 앞에 탄식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게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아신다면 다윗만 아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다 아신다는 거죠. 사람만 아시겠습니까? 이 피조물의 모든 세계도 다 아십니다. 시편 147편 4절에 보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 수많은 별들, 우리는 몇 개인지도 관찰하지 못하는, 셀 수 없는 이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다 수요를 세시고 그리고 다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자가 발견을 해야 이름이 붙여집니다. 때로는 탐사를 해야 그 태양계면 태양계, 은하계면 은하계, 그런 그룹으로 이름을 붙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수요대로 다 일일이 카운트하시고 그리고 이름대로 부르신다. 자연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세상의 헛된 신은 인간이 알려주어야 압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이든지 어떤 신이라든지 인간이 말해주어야 아는 신은 신이 아니죠. 진정한 신이라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야 진짜 신이죠. 성경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유일한 신이신 까닭은 성경 곳곳에 다 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지식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본문뿐만 아니라 아주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모든 사람들이 다 모르는 것 같은 나만의 비밀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 스쳐 지나가는 듯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도 잊어버린 나를 알고 내 무의식 속에 있는 나 자신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미래에 있을 일도 다 아십니까? 아시죠. 하나님의 예지라 그러죠. 미리 하심.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을 다 미리 하신다면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합당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는 과거나 미래 모든 것이 다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자연 만물, 인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언제나 현재일 뿐이에요. 신비로운 일이죠. 하나님께는 과거와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이실 뿐이에요. 하나님이 미래하신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습니까? 아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미래하심이 인간의 자유를 망가뜨리거나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만들어놨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어떡하지? 대책을 세우자? 그때야 구원의 계획을 비로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이 문제가 생긴 이후에 세운 대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인간의 타락을 하셨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미리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미래하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하나님의 지식이다 라는 것,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고 특별히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한 가지만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지식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아니면 나를 더 힘있게 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힘있고 강하게 하고 능력있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늘 합당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죄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의 억울함도 아시는 거예요. 남이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아픔도 아시는 거예요. 나의 선행도 아시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도 아시는 거예요. 세상은 억울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 여기에 초점을 대, 그냥 좀 길게 해야 돼.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Omnipresence,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심 혹은 편재하심,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오늘 보면 7절 이하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7절의 말씀,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것은 피할 수 있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에 의문문으로 질문 형식으로 바꾸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은 계시고, 내가 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저 음부의 스월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어두운 흑암 속에 내가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낮과 같이 밝기에 나는 숨을 수 없다. 흑암이 나를 숨길 수 없고 저 높은 하늘이 저 낮은 스올이 나를 숨겨줄 수 없다. 하나님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죠. 다윗은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도망해 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도망할 수 없음을 그는 체험하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예레미야 23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은밀히 자신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무화과 나무 뒤에 자신을 숨겼죠. 인간의 본능은 하나님부터 숨는 겁니다. 숨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어느 책에 보니까 어느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어떤 신학자에게 와서 나는 그 하나님 못 믿겠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못 믿겠어요. 너무 유치해서 못 믿겠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식하냐면 아담이 어디 있는지 자꾸 찾으시더라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아담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참 그 질문이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아담 자신이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아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질문은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초등학교 1학년이 학교 갔다 오고 나서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했다죠. 아빠 엄마 나 학교 안 가려고 했다. 왜 그래? 선생님이 너무 무식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뭐든지 나에게 다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는지 뭐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 저건 어떻게 생각하니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아이가 몰라서 가르쳐주려고 질문한 거죠. 최고의 교육법은 질문법이죠. 하나님의 질문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 또 인간 자신의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은 최고의 지식에 이르는 비결이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또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 이것은 어떤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다는 것, 어느 곳에 계시다는 것은 어떤 장소나 공간에 하나님께서 머무르시고 제한을 받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다는 것은 천지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공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공간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뒤집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잘못 생각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아멘 그러지만 세상에 어떤 철학적인 사람과 대화하면 금방 넘어가 버려요. 이 범신론이라는 게 있죠. 팬티즘. 범신론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모든 공간 안에 다 있다. 하나님을 신을 공간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게 범신론이에요. 그렇게 유치한 생각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 힌두권 문화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범신론에 사로잡혀 있죠. 소 안에도 신이 있고 저 달에도 신이 있고 다 모든 물건에도 다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간 안에 다 가두어 버린 거죠.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다고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공간 안에 가둬버린 신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공간 안에 가둬버린 범신론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인류 가운데 가장 발전이 없고 가장 인간의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이 세상을 가보면 다 범신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죠. 또 하나 비슷한 것이 이신론, 디즈면 이신론이라는 이거는 굉장히 발달한 그런 사회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일부 들어와 있는 이단적인 사상이죠. 그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온 세상에 충만하지만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만 천지에 충만하다고 믿지 않는 거죠. 뭘 믿지 않는 겁니까? 섭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만드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은 아니다. 자연 법칙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까지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실제를 떼어버리는 거예요. 교묘한 사상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신론, 소위 자연신론이라 그러죠. 자연을 신으로 섬기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자연에 충만하지는 않으신 거다. 그러므로 자연 자체가 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과학은 발전했습니다. 자연 법칙이 발전하기 때문에 과학의 법칙은 발달하게 됐죠. 그러나 발견하는 법칙에 매여서 그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도 충만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충만하게 다스리고 계심을 함께 믿는 것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에게 동일하게 다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거하듯 땅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선인 의인에게 임하듯 악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시편 18편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나니.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에게는 정의로 나타나시고 어떤 피조물에게는 그 은혜로 나타나시고 어떤 피조물에게는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그렇게 임재하심이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멀리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피조물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셔서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조금도 거리를 두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너무나 멀리 내어버리는 거죠.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가장 모든 사람이 버리는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 마음에도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피조물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요. 이사야 59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낸 것은 우리의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까닭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성품상의 거리예요. 영적인 거리인 거죠. 어디에게나 계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심령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멀리 느껴질 뿐이에요. 여러분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낀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닮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계신 하나님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하나님께로 도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께 도망합시다. 네, 하나님께 도망합시다. 멋있는 말이죠. 누가 말했냐면 이재훈 목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지 말고 도망할 수 없는 것 그걸 도망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도망합시다. 그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는 분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지만 그 필라델피아 제10 장로교회 목사님이셨죠. 그분이 이런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때 그때는 당신이 결코 가려고 했던 곳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비용은 당신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께로 도망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면 언제나 당신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비용은 하나님이 부담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원하던 곳으로도 가지 못하고 비용도 다 부담하겠습니까? 아니면 원하는 곳으로 가고 비용도 다 하나님이 부담하시는 길로 가겠습니까? 어느 곳이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지 말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로 도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비용도 다 지불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도망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시편 139편에서 고백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옴니포턴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참 기묘해요. 먼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편지하심, 무소부지하심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순서이지도 않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정직한 순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실까? 아시지.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실까? 계시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어느 곳에나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부터 우리가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무한하심부터 우리가 깨달을 수 없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야 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뜻하신 모든 것대로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제한이 없이 하나님은 그 마음에 뜻하는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독단적인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무소부지하심, 그 모든 것과 함께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독단적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해요. 첫째는 창조예요. 두 번째는 섭리하심이요. 세 번째는 심판하심입니다.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있죠. 1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서 숨겨지 못하였나이다. 16절이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이 되었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모태로부터 형성되기,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나를 아셨다. 내 인생의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나의 모든 삶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를 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나를 다 아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존재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존재가 이루어진 것부터 하나님이 알아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은 경험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얻는 지식이 아닙니다. 탐구해서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다 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형질이 이르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난 것은 이 세상에 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까?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섭리를 고백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 때 그 수가 모래보다 많더소이다. 여러분, 주의 생각의 수,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면요. 이것 아니면 저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소위 딜레마에 빠지게 되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항상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어떤 선택의 기로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길은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수는 기가 막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선택하는 그거 무엇으로 다 인생이 결정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수는 모래보다 많다. 내 수는 이 두 가지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의 수는 헤아릴 수 없게 많도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선택하십시오. 딜레마에 있습니까? 어느 쪽이든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하나님의 생각과 수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많으면 그 자체가 딜레마에 빠질 수가 많아요. 믿음으로 단순하게 걸어가면 때로는
위험한 길인처럼 보여도 가장 안전한 길이 될 것이고 때로는 안전한 길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멸망하는 길일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미리 하심, 하나님의 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 무소부지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가운데 나를 창조하신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내 인생을 인도할 것이다. 그런 단순한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22절에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시니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악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악을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아서 심판받지 않은 사람이 많죠. 하용조 목사님이 그런 말 자주 하죠.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죄인과 감옥 밖에 있는 죄인.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드러났어도 증거 부족이면 죄인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뻔히 아는데도 증거가 부족하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으로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어떤 악이라도 그냥 묵인할 수 없는 하나님.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결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본문이 23절, 2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놀라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한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어떤 일을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지식으로 나를 살피사. 살피라는 것은 땅을 깊게 파서 그 땅의 지반이 그 나오기까지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TV에 나오는 청문회를 보면 막 조금만 파헤치기 시작하면 너무 힘든 소식들이 많이 나오죠. 그분들만을 보고 어쩌면 저럴 수가 있지 그러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없어요. 우리도 한번 파헤치면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파헤치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그렇게 파헤치는 분부터 좀 파헤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제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 지나친 것도 문제. 그런데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지식과 전능하심으로 나를 파헤쳐 주십시오. 얼마나 겸손하고 담대합니까?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죠.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건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피할 수 없기 때문. 다윗이 자기가 완전하기 때문에 의로운 것을 자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살피사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진짜 앞에 고백을 믿는다면 22절까지의 고백을 믿는다면 이건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살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다 살피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뜻을 아시고 그리고 나를 시험하사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나 정말 저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나를 좀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몰라서 시험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나를 좀 살펴고 나를 시험하사 나를 파헤쳐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게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라는 말은 있다는 겁니다. 있나 없나 보세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잘 봐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이게 당연한 태도죠. 나도 모르는 악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에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내게 분명히 악한 행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악한 행위를 잘 봐주십시오. 나 그 악한 행위가 떠나게 해주시고 그 악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셔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악을 품고는 영원한 삶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이죠. 영원한 길로 나가려면 악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분명히 악한 행위가 날 텐데 하나님 그 악을로부터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을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나 자신의 삶으로 비추고 있다는 것.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나 자신을 날마다 살피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감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영원한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 있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다윗의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의 무게를 인정하지 않았던 저희입니다. 그 영광의 무게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저희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나의 모든 은밀한 삶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디거나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숨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나의 은밀한 처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하나님, 도망할 수 없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모든 누러움을 보상하시고 모든 삶을 역사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뜻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안에 어떤 악한 행위가 있나 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악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내가 있습니다.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악함이 내 안에 있사오니 주님, 모든 나의 마음을 살피시고 드러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다윗의 고백 앞에 나아갑니다. 이 다윗의 고백, 우리 일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나 자신을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안다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나의 억울함을 모르는 것처럼 원망도 했습니다. 나의 은밀한 죄를 모르시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도망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심판하실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셨기에, 나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도 나를 아셨기에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심을 믿습니다. 내 뜻을, 나도 모르는 내 뜻을, 나도 모르는 무의식의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에 주여, 하나님만이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역사하시고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도움을 바라며 머리 숙인 당신의 사람 하나하나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자녀 위에 오늘도 복음을 들고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지금도 구원을 기다리며 우리가 찾는 우리가 찾은 그 참된 영적 축복을 누리기를 갈망하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